제일 생각나는 게 고향이죠. 고향이라는 얘기는 의무이라는 얘기하고 똑같고, 고향을 못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리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이 있죠.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 왔지요, 우리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만, 우리 대한민국의 고향 노래는 웃게 된 심판지 전부 남쪽으로만 갑니다. 실내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,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머나먼 남쪽 하늘, 하여튼 전부 남쪽으로만 갑니다. 북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. 38선이 있어서 못 가는 겁니다. 말은 이래 하지만은 옛날에 북쪽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부르면 제티 같습니다. 그래서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북쪽 고향 가사를 안 쓰는 겁니다. 아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이때쯤 되면 진짜 소주 한 잔에 북쪽 하늘 쳐다보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그냥 눈물이 지어요. 그러죠. 도망간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살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리 따문에 18번이 이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맨거라 휘날린 바람 찬 흥남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내 어머니 레퍼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따문에 18번이 때문에
남아.